제가 그 사람을 위한 밥을 하다 보니 늘게 되고 또 아이들 어미가 되다 보니 아이들이 잘 먹어주고 하니까 이 일이 잘하는 일인가 생각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먹이려고 하니 다시 고맙지 않아?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고맙지. 근데 나 이제 맛있는 거 40년 먹었으니까 그냥 난 좀 한 사람도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말을 딱 두고 보니까요. 맞아. 그 말도 맞는 말이지. 40년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너무 내가 재밌어. 그래, 다음 세상에 이쁜 사람한테 가서 쭉쭉 굶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나가버렸죠. 재밌으시네. 근데 아마 제가 뭐 못 뵀지만은 못 뵀지만 아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잘 아셔가지고 일부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근데 네. 아니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아까 얘기하신 말은 진심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 잘난 척할까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선생님 이 사람은 몰라서 그러세요. 상처가 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지만 요새 그래요 제가. 아니 너 또 들어봐야 내가 밥 안 주고 굶잖아. 그냥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할 게 없죠. 서운할 게 없는데 제가 우리 시아버님도 왜 집안에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시아버님은 우리 남편분보다 인물이 더 출중하세요. 그 옛날 어른이.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고르는 솜씨나 저희 남편이 저를 고른 솜씨는 대물림이에요. 대물림이에요. 여자 보는 눈은 없어요. 이 집은.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겸손해? 아니요, 아니, 겸손이 아니고요. 아니. 저희 남편이 다른 여자를 고른다 해도 별 수 없기 때문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그래도 복이 있어서 밥 잘하는 여자 얻어서 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틀림없이 남는 장사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 건 의사한테 시집간 하나예요. 저희 엄마는 딸을 의사한테 하나 딸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때 만족을 하셔서 당신 쌈짓돈을 다 끌어내서 저를 시집 보냈죠. 그땐 또 예단이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많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다 못 받았어요. 아직 그거를 못 돌려받았어요 제가. 지금 제가 요리선생하고부터는 제가 생활비 많이 보태고 그는 거저 먹고 가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15년 돈 일단 오셔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상대 보면서 말씀하셔야지. 아니 그럼요 저 얘기.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러시나요? 저한테 상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나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예쁜 부인이라고 사시니까. 이 남자가 어리버리한 것 같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본 분들이 다 아니 그렇게 잘 그냥 내 웃는 분한테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착해서 웃는 게 아니고 방송 너무 잘하시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올 때 얼른 말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았다서 카메라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아 무슨 말 하는데 카메라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는 모습만 보이는 거고 저는 딱 불 들어오면 딱 내 말 얼른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너무너무 독설을 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힘이 없다는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 모자 하나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 괜찮아 이러면 그건 사이즈가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어? 그러면 아, 그거 왜... X라이즈야? 2X라이즈야?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나름의 유머 코드죠 그게. 유머 코드. 근데 그게 유머예요. 저한테는 네. 싫죠. 바늘이에요? 네, 바늘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한다, 넌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들잖아요. 싫어한다, 넌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아직 살아있네 싶고 그냥 편안함이에요. 익숙해져서. 저도 이 사람한테 사이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왜? 아니, 선생님 그러시면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건 제가 좀 들어도 이제 아니죠. 네.
아니 지난번에 연극 첫회 네. 남편이 왔어요. 딸도 네. 오고 이제 왔는데 아무도 막 깜깜불안해요. 제 이 머리가 그런데 네. 남편은 보이더라고요. 관객석에? 네,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이렇게 쿵했던 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코믹 연극이니까 막 웃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대사라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이 보이는 거야. 걱정스러워서.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저게 틀리면 어떡하나. 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살아가는 발자국을 걱정하는구나. 그랬구나 그래요. 싶어서 사실 그날 조금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나오고 나더니 툭 치면서 아이고 여배우하고도 살아보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다음부터 강의 가면 뭐 요리 연구 아니에요 여배우라든지 쟤한테 인정해 줬으니까 네, 이제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제 제가 보니까요 무지 사랑하시네요. 네, 전 남편 사랑해요. 네. 그게 사랑 없으면 무관심이고 화도 안 나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방송 드라마 하면은 제 방송 그래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셔요. 근데 보시면은 의무적으로 보는데 근데 남자들은 그게... 특성이 있네. 그렇죠. 저는 선생님 정도 되시는 인텔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랬지 이러신 줄 알았더니 우리 남편하고 공통점이 편안해졌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얼른 밥 준비해서 올라오겠습니다. 저 여자가 뭔 밥을 하나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아침도 조금 먹고 왔어요. 얼른 조금만 계세요. 네. 오늘 밥 몇 분이에요, 여기? 오늘 진짜 집밥이에요, 선생님? 네. 저희 다 그냥 농사 지은 것들로 했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계세요. 뻑이야, 너 왜 또 왔어? 뻑이야, 일로 와. 너 저리 안 가? 너 혼나, 엄마한테. 너 혼나. 음식이 너 반찬이 너무 많네요. 그냥 어머나. 원래 요리 선생이라 더 잘하는데. 걱정이다 정말 이거 어떻게. 맛있게 먹을지. 맛있게 드셔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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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점잖게 반갑다. 아이 레디 포스텔레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앉으세요. 네. 네네, 앉으세요. 와.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셋이서 좀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동조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자꾸 안 계신 분 좀 흉 보는 것 같더니. 예, 뭐 흉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맛있는 걸 이렇게 차려줘도 잘 안 드신다면서요? 잘 먹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걸 막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 예, 싫어요. 맛있게 얼른 드세요. 맛있게 얼른 드세요. 많이 먹으려고. 잘 먹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완 근데 이 저 돼지도 아주 맛있네요. 근데 그냥 저희 농사진 콩을 불려서 돼지갈비 구워서 그물에 그냥. 아, 돼지뼈인가 봐. 네. 식상에 여보 양념장에 선생님 저거는 굴비 참굴비 장아찌 한번. 이거요? 네. 이런 것도 전문해. 맛있네요. 여기 이제 머스크 메론으로 담은 장아찌. 아 진짜로요? 네. 그냥 설탕은 전혀 안 들었고요. 이거 청을 내서 발효액으로 그냥 아이들 단무지 차실 때. 설탕 안 들었는데 정말. 네네. 제가 메뉴를 이렇게 한 게 아유, 그동안 정치하시고 하는 동안 네. 얼마나 산해진미를 많이 드셨을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기사 식단이다 오늘. 난 이렇게 해드릴래. 그러고는 제가 그냥 아니에요. 열었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선생님 지금 드신 게요. 네. 정말 저희 집에서 맛보실 수 있는 건데. 저 별미 같은데? 네, 저거 저 발효액에다가 문어하고 전복하고 염분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마른 오징어도 넣고 해서 한 절육이 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키면 저게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늘 먹던. 그건 독특하네요. 처음 봐요. 네. 재료 있으면 이것저것 다 만들어 와요. 장아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재료 손질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또 살 때 또 많이 사요.